안녕하세요. 캠핑부다입니다. 만약 집에 쓰시지 않고 있는 제빙기 중에 이것과 같은 모델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모델과 제조 연한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년 전 여름 캠핑을 떠나보겠다고 제빙기를 구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도 이뻐서 집에 놔두어 가전처럼도 잘 어울렸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잘 쓰지 않게 되어 한켠의 짐처럼 보관 중이다. 미루고 미뤘던 중고로 한번 판매를 해보고자 글을 올렸는데 구매 의사는 없고 이상한 댓글들이 문의 들어옵니다. 제조 연월은 언제입니까? 어디서 샀습니까? 모델명 확인됩니까? 환불되나요? 분명 판매글에 기본 정보를 기재해 두었는데 왜 이런 글들이 달릴까 하는 의구심에 인터넷을 검색해본 바 제가 올린 제빙기가 2020년도에 식약처에서 수입 신고가 되지 않고 판매된 사실을 확인하여 전량, 회수, 반품, 폐기로 행정조치가 내려온 기사가 있었네요. 왜 나는 가정과 식기를 직구해서 잘 쓰는데 개인이 직구해서 쓰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통 혹은 중고거래를 통해 배포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식품과 더불어 식품에 직접 닿는 기구, 용기, 포장류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0조에 따라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고 검사 후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수입신고서 발급, 통관, 국내유통 및 사후관리체계로 간다고 하는군요. 아무튼 그때 저는 판매처로부터 회수 가이드를 받았던 적이 없기도 했고 굳이 저런 사유로 인해 개인이 손해를 보며 팔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여 4년 만에 구매처에 문의해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 뭐 좀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SK 소형 제빙기 신012K2를 이제 18년도 6월 24일에 샀는데 18년도 6월이요? 네, 그때 샀는데 네. 이거를 이제 중고로 안 쓰다 보니까 판매하려고 올렸는데 자꾸 뭐 깎아달라, 뭐 교환되냐, 뭐 이런 글들 달려서 보니까 네네. 이게 이제 20년도에 신고가 안 되고 들어갔던 거라 회수 폐기 되는 걸로 이제 조치가 식약처에서 나온 제품이었다라고 인터넷에 뜨는 걸 봤거든요. 아, 네네. 예, 그 제품인데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판매처에 일단은 물어보라고 써져 있어서 일단 여기로 전화 드린 거거든요.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네, 18년도 6월 24일날에 구매해 주신 게 맞고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이 건은 좀 굉장히 오래된 건이라 지금 저희 내부에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얘기해보시고 연락을 주세요. 제가 이걸 팔려고 해도 구매하겠다는 사람 몇 명이 연락 왔는데 이걸 빌미로 더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팔기도 좀 애매하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제가 그때 샀는데 연락이 따로 온 것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락을 드린 건데 일단은 얘기해보시고 안 되면은 제가 뭐 SK나 다른 데 연락을 한번 더 해보면 되니까 연락을 주세요. 이게 국내에 신고가 안 돼서 들어온 제품이라고요? 그렇게 떠요. 지금 인터넷에 잠시만요. 네이버에 012K2 회수라고만 쳐도 기사가 네네. 뜨거든요. 012K2 012K2 K2 회수라고 치면은 그 관련 기사나 이런 것들 좀 뜨거든요. 아, 네. 일단 저희가 내부에서 얘기해보고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저 SK에너지 제빙기 중에 아, 네네네. 그 리콜 대상인 거 이제 확인되셨다고요? 네. 네. 이게 제품 하자는 아니셔가지고 쓰셨던 데에는 아무 이상은 없으셨는데 네. 그 신고 서류만 누락이 돼서 리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예전에는 이제 예. 그 뭐라 해야 되지 얼음이 필요해서 썼는데 그 예. 이후에 이제 냉장고나 이런 거를 더 구매하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돼서 판매를 하려고 글을 올렸는데 예. 사람들이 아, 네. 이제 그런 이유로 자꾸 깎아달라 뭐 해달라라는 요구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리콜을 하라라고 네. 기사도 떴었는데 제가 그때 예. 안 했던 거는 그때 연락이 안 왔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저도 몰랐던 거고 그래서 네네. 이제 전화를 드렸던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저희가 네. 이거 회수해서 네. 반품 처리를 해드리면 될까요? 아 네네네. 저기 포장만 해놓으시면 되는데 아무 박스나 상관없으니까 아, 포장만 좀 해놓으시면 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배송 담당 업체로부터 회수 조치 연락을 받아 회수를 해갖고 일주일쯤 지나 환불 처리 받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SK 이미지 소형 제빙기 환불권을 연락드렸고요. 네네.
네, 저희가 원래 카드 취소를 해드리면 되는데, 결제가 오래 지난 건이라 무통장 입금으로 저희가 계좌 이체해드리려고 그래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방금 문자 하나 남겨드렸거든요. 그쪽으로, 네네. 계좌, 환불 받으실 계좌번호랑 은행 입력해주시면 바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약 집에 혹은 주변에 이와 같은 모델들을 쓰시지 않고 있다면 제품 뒤에 모델명, 제조 연허를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20년도 7월에 기사화가 됐으니 그 전에 구매한 제품들이라면 모델명만 맞다면 환불 대상이 맞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 항목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면 구매처 혹은 대표 브랜드로 연락을 하셔서 환불 조치 받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캠핑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